뮤지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시그널은 있다. 노래 꼬리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꼬무. 그동안 컬투쇼 만 17년을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가수와 게스트들이 이분의 노래를 부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죠. 예, 저도 심지어 몇 번을 많이 불렀고 저도 심지어 공연에서도 이분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바로 오키 목소리로 맞죠? 오키? 예. 오키도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한국 가요계에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 전설이시죠? 그렇습니다. 희노애락을 노래하며 우리의 싱글을 마구마구 울려버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심수보. 드디어 레전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와. 와,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오시게 되셔서. 네. 오늘따라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얼굴을 바라볼 줄 모르고요. 머리도 오늘 제가 그냥 혼자 만지고 와서 너무 후회가 되네요. 지금 좀 이쁘게 하고.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뒤에 머리에 묶으신 그 리본이 너무 귀여우세요. 리본 좀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살짝, 리본이요? 살짝만 이렇게. 귀여우세요. 너무 이쁘세요. 너무 이쁘십니다. 와. 아니, 저희 라디오는 늘 이제 17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왔어요. 네. 약간 소극장 같고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느낌이죠. 여기 느낌이, 여기 느낌이. 예, 예. 어, 목사님. 예, 저는 예, 예. 어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니 컬투쇼 이렇게 현장에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다른 라디오랑 되게 분위기가 다르죠. 되게 긴장되면서도 너무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 긴장되면서도 안아주고 싶은. 예. 와. 아니 라디오 하면은 또 우리 심수봉 선생님이 특별한 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심수봉의 트로트 가요 앨범 DJ 시절 PD였던 남편을 짝사랑하고 결혼에 골인 하셔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저도 남편 되시는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MBC 시절에 같이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예. 예. 짝사랑 하는데 짝사랑 아니에요? 아니 그게요. 누가 제가 이제 기도 중에 네. 새벽 기도 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저 아무개님 그 방송에 그 PD 그분하고 네. 두 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네. 조금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어딜 가더래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에? 예, 예. 그 꿈에서 두 분이 이렇게 아니 그 꿈 얘기를 하면서 그분하고 조금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는 무덤에서 두 사람이 나오더래요. 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래갖고 아 이게 아, 처음에 되게 좋은 얘기예요. 기록까지 했어요 제가. 기록까지. 어머 사모님 그게 말이 돼요? 전 그때 그분이 유부남인 줄 알고 아기도 있고 결혼하신 분인 줄. 아 그렇게 알고 계셨구나. 네네, 그러니까 아니 사모님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도 유부남하고 그렇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유부남이 아니고. 네, 어떤 또 그 거기 이제 참여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보고 김은국 씨요. 예. 김은국 씨가 아, 저 친구 말이야 PD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저희 PD니까 전에 같이 해봤는데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참 정직하고 어쩌고저쩌고 칭찬을 하는데요. 김은국 형님이 예, 예. 으아, 저 친구 좋아. 으아, 으아, 정말 정직 들이들 막 칭찬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 친구하고 뭐 두 어쩌고 그래서 아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분은 유부남이신데 했더니 아이 2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 순간 큐피트가 저한테 그러면 사모님이 그 꿈이 큐피트 화살이 이러면서 제가 괜히 혼자 시작됐죠. 예, 정말 그랬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네. 와.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먼저 꽂히셔서 고백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렇게 딱 그게 이제 노래예요. 비나리를 한 거죠. 비나리 노래. 아, 그래서 시작이 된 거. 아,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진짜 만들어진 거구나. 예, 예. 혼자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자꾸 뛰고 보기만 하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라고 평생의 배우자가
아. 엄마가 과부로 사시고 야. 저도 이제 외롭게 살고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 나도 결혼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면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야, 그렇게 됐다. 역시 결혼해도 사랑은 저는 안 받아봤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예? 갑자기 받을 줄 알고 진보 쪽, 진보 쪽. 아, 예. 운동권 출신이고 감옥에도 가 있었고 했던 사람이라. 아이고, 워낙에 아직도 사랑이 뭔지 표현할 줄 모르시는 몰라요, 몰라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예, 예. 마음은 그런데 예. 사랑으로 가득한데 표현이 부족하신 예, 것뿐이에요. 예, 그럼요. 마음이 가득하신 분. 그럼요. 누군가 혼자 과부로 사는 것보다 옆에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신곡을 갖고. 누가 옆에 있던 건 과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근데 이번에 만드신 신곡 제목이 지금 오늘 홍보하러 나오신 노래가 바로 부부행진곡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뭐예요? 왜 이러시죠? 제목만 보면 금수를 막 엄마가 부부를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 위로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부부라는 게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고 같은 곳을 보면서 같이 행진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진짜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부부는 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부 관계는 있습니다. 따로. 네,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놨던 걸 오늘 예, 이런 걸 오늘 좀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컬투쇼에 나와서 좀 하고 싶은 얘기 푹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나오신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다음에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김소방의 특집으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애기들이 지금 졸린가 봐요. 아, 그래 괜찮. 저 친구들 즐거워요. 학교 차리고 와서 괜찮아요. 예. 대단해. 와, 지금 따봉을 그냥 이렇게. 자, 오늘 선생님의 신곡 부부행진곡이 너무 궁금해지지만 네. 지금 당장 노래를 바로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송꼬무는 노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다 하고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들었다 싶을 때 그때 신곡을 홍보하고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밀당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요. 네. 우리 심수봉 우리 레전드 심수봉 선생님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꼬무 지금의 심수봉 선생님을 만들어준 노래 첫 네. 번째 곡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그냥 끝이야. Let's go. Yeah. 1978년 대학가요제 1979년 데뷔 앨범 발매를 했던 바로 그때 그 사람. 야. 예.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야. 아 따라 불러.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노래. 말이 없던 그 사람. 명지대 명지대 경영학과 3학년 그때 당시에 피아노를 치면서 부른 자작곡입니다. 이게 그죠? 어떻게 이런 명곡을 대학교 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글쎄 저는 뭐 노래 이런 거 노래 마시면 돼요. 예, 말씀하시면 돼요. 예. 깔고 얘기합니다. 왜요? 민감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못해요. 아 그럼 틀지 마요. 저희는 깔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어떡하지? 좀 더 짧게 깔까요? 그러면 뭐 조금만 더 줄여봐. 되게 소리에 민감하신 예. 선생님이셔. 예.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아예 빼. 예. 다 들었어요. 예. 됐습니다 선생님. 네. 예, 곤돌이라는 건 이제 아는 노래잖아요. 예. 이해해 주세요. 저 소리 못 듣는 병이 있어서. 예. 동시에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면 예, 예민하시구나. 네네 좀 예. 여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 우리 경영학과 3학년생일 때 그때 자작곡을 오와. 야 어떻게 이런 곡을? 심수봉 신드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때 곡을 이런 딱 그 악상이 떠오르실 때는 딱 느낌이 어떤 곡이 딱 이렇게 예. 네 저는 대학가요제 그때 당시에 가수에 대한 그런 꿈이나 그런 가수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아 뭐 그 흠모할 만한 그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계속 꿈꾸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만들면서 네? 대학가요제가 마침 그때 2회 때 2회 때 그래서 이제 여기 나가서 한번 이거 불러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끝내자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외국으로 가고 싶어서. 아, 외국 네. 유학을 가실 생각이요? 유학 가고 싶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너무 반응이 나중에 네. 그 대학가요제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입상을 못 하셨대요. 네. 이 좋은 노래가. 네. 이거 네. 누가 심사를 한 거예요? 그때 심지어는 이 노래 뭐 오케스트라 팀도 반주 안 해주겠다고 제가 코드를 이렇게 알려줬더니 신경질을 막 내면서 그분들 지금 계신지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대도 안 해주고 음악도 안 틀어준다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모습 보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 무한하니까 혼자서 처음 그렇게 그 사람 이렇게 입하면서 사람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사람 이렇게 하고 무한해가지고 아, 무한해서. 어쨌든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오히려 뭐 음반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아서 와. 근데 유학을 못 가신 거예요? 못 그러면? 가고 여기서 이제 가서 예 그것도 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삶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후문이 있어요. 근데 너무 프로스러워서 상을 못 받았다는 그런 후문이 있대요. 음악을 너무 잘 만들어서 네, 너무 프로스러워가지고 대학가요제인데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전에 원래 나훈아 선생님께서 심수봉 선생님을 발굴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아, 그 제가 지금 도쿄 호텔이라고요. 네. 그 호텔에서 이제 알바를 했죠. 도쿄. 예,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훈아 선배님이 이제 누구랑 같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분이 딱 오시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가수예요. 나훈아 선생님이 선생님은 누구를 좋아하셨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남편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큰일났네. 이거 생방송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저 서비스로 네. 그분 그때 물레방아 도는 데라는 노래 예 나훈아 선생님 노래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 노래를 하나 서비스로 불러드렸는데 그때 그게 큰 인연이 되고 그분이 이제 그 레코드 회사 사장님 두 분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 저 사람 이렇게 알아봐 주신 거죠. 저 어찌 보면 나훈아 선배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까지 네, 그런 거 같아요. 거네. 와. 저 사람이 가수 안 하면 누가 가수로? 누가 아니면 목소리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야. 그래서 그분이 저기 모셔온 분들 하고 해서 나훈아 선배님이 여자이니까라는 곡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하시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죠? 별로 나훈아 쌤을 아니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아, 예, 아 만나기 전 상황이었던 거죠. 예. 야, 썸꼬모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갈까요? 썸꼬모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언제나 찾아오는 우리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아놔. 1984년 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공. 진짜 많이 들었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공. 따라와 가진 사람은 말이 없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신드롬이었죠. 남자는 배고 여자는 항구다라는 네. 표현 자체가 와. 남자는 건 모두가 그렇게 다 993하나님께서 세 글자 문자를 보내셨어요. 윤디 쉿 조용하래요. 노래 들어야 되니까 쉿 노래를 살짝 내리고요. 네. 아. 이런 문자는 처음이네요. 예.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한동안 활동을 좀 힘들게 해서 힘드셔가지고 못 하셨다가 이 노래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셨습니다. 야
직접 또 만드신 노래죠, 이 노래도. 네. 와. 다 직접 만드세요, 노래를. 대박이에요. 네. 실제로 항구에서 헤어지는 연인의 모습을 보고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제 꽃꽂이 선생님이 계셨어요. 꽃꽂이 선생님. 그때부터 꽃꽂이를 이제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뒤늦게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마도로스라고 그러죠. 외양선을 네. 타시는 남편하고 결혼을 뒤늦게 이제 한 마흔이 넘어서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다 해서 아실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 정도 오세요. 외양선을 타고. 남편이? 네. 근데 그분 인천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할 때 어떻게 우연히 제가 알게 돼서 저희 차로, 제 차로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고 이제 그 헤어질 때 약간 이렇게 둘이 포옹을 하고 간단하게 입맞춤 하더니 남편이 배를 타고 그 이제 부인 되시는 그 우리 꽃꽂이 선생님이 네. 택시 뒤, 저희 차 뒤에 이렇게 타시고 계속 우시는데 신림동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남편이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 울리지?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헤어진 게 그냥 헤어진 게 아니고 그렇지. 외로운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기다리네. 아. 그게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분을 위해서 만든 노래. 야. 아, 멋진 노래. 진짜 위로곡이네요. 네. 그분. 자, 7144님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셔서 욕을 하신다 해도 욕같이 안 들릴 것 같아요. 이런 문자가 왔네요. 그래도... 선생님 욕을 안 해보신 적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해보셨구나. 해보셨. 살짝 마이크에서 피하셨어요. 살짝. 선생님도 화도 안 내실 것 같고 그런데 그죠? 아, 인간이 다 똑같아요. 자, 2부에서는 심수원 선생님의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나도 좋아. 걸두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wo. Yeah yeah. 아, 선생님의 매력 속에 지금 쇼더너들이 전국적으로 해외에 계시는 네. 분들도 해서 너무 빠져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아, 심수원 선생님과 2부의 문을 엽니다. 여! 네, 지금 선생님이 욕을 하면 어떠실지 문자가 엄청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나영 씨가 네. 욕을 하셔도 야, 이 나쁜 남자야 그렇게 하실 것 같고 홍명남 씨께서는 가냐픈 목소리로 그러면 못 써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이태양 씨께서는 속풀이시오 동치미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노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꼬무 이어지는 다음 곡은 아 정말 다 명곡들이네요. 네, 1987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사랑밖에 난 몰라.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닌 몸도 마냥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박자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나 조용히 하라 그랬지.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아, 야. 야. 이게 이제 사랑받고 싶은 여성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노래로 남편한테 사랑을 계속 갈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죠? 그죠? 계속. 이거는 남편 만나기 전에 부른 노래. 아, 그래. 아.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최근에도 가만히 인생을 정리하면서 보면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아버지가 없이 가족도. 아버지 없이 자라고 삼촌은 저를 너무 학대하고 아하. 하여튼 뭐 지금 요즘에 가만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네. 정말 한 번도 남자한테 사랑받아본 적이 아, 저는 사랑하는데요, 선생님을. 아니, 예전에. 예전에.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그래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꿈이던 갑으로 안 살고 가정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네네. 사는 생활을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남편 만난 지가. 예 예. 올해가 30년. 93년에 방송에서 만났으니까 그렇죠? 올해가 이제 30년 되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그 남편의 그 남자의 사랑이라는 걸 처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늘 사랑밖엔 난 몰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어쨌든 결혼을 하시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을 계속 주시고 했는데 안 받아보셔서 이게 사랑인지 모르셨던 건 아닐까요? 사랑이 뭔지 모르죠. 몰랐었어요. 저도. 저도요. 저도 사랑할 줄 몰랐었어요. 아. 예, 누구를 사랑해 주거나 놓아주거나 품거나 한 것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죠. 선생님께서 제일 최고로 그 아, 난 이 노래가 진짜 내 인생의 원픽이야라는 그 쓰신 곡 중에 어떤 곡이 다 좋지만 무조건 제가 어리석은 질문 우문이지만 그래도 사랑밖엔 난 몰라라는 가사를 제목을 아 이게 사랑을 결국은 알고 인생을 떠나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울면서 고백한 네. 사랑밖에 난 몰라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답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 최근에 이제 부부행진곡이라는 곡도 결국은 그게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선생님 지금 야, 그쪽으로 몰고 가다가 갑자기 또 아니라고. 저는 또 야, 역시 부부세요 혹시 부부 오신 거예요? 아니 두 분이 아니에요? 아니. 남편 남자분 여자분이 같이 똑같이 웃으셔서요. 예. 예, 무슨 관계세요 두 분은? 두 분 무슨 관계세요? 예예. 예. 네 무슨 관계세요? 아는 관계. 지인. 아는 관계니까 예, 같이 왔겠죠. 모르는 예. 사람이 같이 왔겠어요. 아 친구. 예. 그게 남편이 아니라 예. 또 언젠가 만나게 될 가슴 설레는 사랑을 얘기하신 건 아니신데. 그래서 그 사랑밖에 난 몰라는 정말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랑 그거를 찾는 마음에서 이거는 애매모하게 어떤 대상이 있었다기보다 아, 예, 예. 어떤 이 예, 사랑에 예. 대한 이상인 거죠. 네네네. 네, 네, 아, 김윤아 씨가 스토리의 전개가 너무 급변해요. 아, 끝까지 얘기를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탁 틀리죠. 예. 3164님께서 백만송이 장미 라이브 들어볼 수 있나요? 제 최애곡인데 아 나 저 마늘밭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들아 나 이거 보고 갈게. 아들이 먼저 나가 있나 봐요. 네, 나가 있나 봐요. 마늘을 지금 벗어. 마늘밭에 나가 있는데 네. 마늘밭에 이걸 틀어놓으면 되는데 왜 그러지? 예. 드디어 나옵니다. 예. 지금 자 다음에 이어지는 송꼬무 곡은 네네. 바로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네. 바로 어떤 곡인가요? 백만송이 장미. 진짜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와. 선생님 무대로 모셔도 될까요? 바로 괜찮으시겠어요? 네네네. 자 이렇게 가까이서 선생님의 라이브를 네. 들어볼 수 있다니 이게 정말 아까 삐셨던 쪽 먼저 사실 피시고. 우리 이제 정말 영광입니다. 불회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럼 레전드로 나오시고 레전드로 앉아 계시잖아요. 왜 좀 멀리 계세요? 그치 그치. 근데 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야 역시 컬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선생님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기 전의 네. 인생과 후로 나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예. 자 준비되었으면 저희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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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람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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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네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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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심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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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야. 와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아. 중간에 그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잖아요, 같이. 바이올린 소리하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편곡을 이번에 그 저 불타는 트럼맨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네. 장 감독님이 아주 훌륭하게 편곡을 하셔서 이거를 지금 오늘 같이 해봤습니다. 아 그 버전으로 같이 와. 하신 거구나. 와. 아. 야 라이브로 하신 거 맞냐고 지금 계속 지금 게시판에 글이 자꾸 올라와갖고. 아니. 예. 우리가 라이브를 하면 요즘에는 잘 걱정이 되네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유 진짜. 너무 잘... 감사합니다. 아, 지금 네. 음원 틀어 왜 음원 틀세요? 이러고 지금 예, 문자 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주 씨. 수봉 언니 노래는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토닥토닥 스담스담 괜찮다고 말해 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안 멈춰요. 너무 위로가 된다고. 네, 눈물 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아, 네. 무리숙님께서도 나이 들어서 이 노래를 들으니 진짜 느낌이 달라요. 만감이 교차하네요. 라고. 그러니까. 뉴뉴뉴뉴뉴라고. 무리숙님, 나이가 드셨구나. 나이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예. 세월은 흐르니까요. 김현정 씨는 은혜 받는 곡이네요. 미안하는 마음 없이 사랑만 주고 저도 떠나고 싶네요. 하셨네요. 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아, 이 정도 얘기를 꼬리를 무는 라이브까지 들었으니 예, 예. 이제 선생님 신곡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마음껏 떠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왔습니다. 자, 심수봉 선생님의 신곡 부부 행진곡을 들어볼 차례가 왔군요. 와. 드디어 왔습니다. 음원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선생님? 아직 그죠? 이번 주말에 지금 토요일인가 나옵니다. 예. 이틀 뒤에. 네. 금이면 금이고 토요일이면 토요일인데 금토일에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나와야 나오는 거라고. 아, 아직 주말에 금토라고 알려주셔서. 예. 언젠간 나오겠죠. 아 15일 토요일에 나온다고 확정이 됐답니다. 아 예, 확정됐습니다. 예. 15일 날 나옵니다. 토요일 날. 자 부부 행진곡을 이제 곡을 홍보를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아서. 네. 여기 오신 분 중에. 부부 오신 분들이 예, 두 쌍 있네요. 예. 뭐 이 왼쪽은 전부 없으시나? 여기는 전부 이제 젊으신 분들인가요? 예, 주로 예, 결혼하신 것 같은 분들이 있는데 남편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예. 남편이 안 왔어도 결혼한 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 한 분 들어. 결혼하신 분. 어머. 예, 예, 다 했으면서 안 한 것처럼 앉아 있네요. 아, 하셨군요. 예, 예. 네, 어떤 곡입니까? 이 곡은 사실은 제가 살아오면서 모든 쉽게 말하면 영혼육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예.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육신적으로 제가 위로받고 뭔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찾고 했던 것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네. 부부 행진곡이라는 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말은 부부 행진곡이지만 1, 2절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다르기 때문에. 아. 1, 2절이 약간 다르지만 코드 진행은 똑같고 좀 특이하죠. 그러네. 네네.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갈라지더라고요. 갈라져요? 아,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이? 아니, 1, 2절이. 결국엔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니.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부부는 같이 행진하다가 이혼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절, 2절이 이렇게 멜로디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진다고요. 예. 달라진다 그래갖고. 너무 놀랐어. 달라진다. 아 달라진다. 달라진다고. 아, 네. 달라진다 그래갖고. 네. 예, 제가 잘못 들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 자 일단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음원 공개되기 전에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심수봉 선생님의 부부 행진곡입니다. 여기 좀 키워주세요 이 안에도. 키워주세요. 야, 아 곡이 한 곡인데 두 곡인 것 같아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코드 진행은 1절이죠. 다 똑같고. 똑같고. 그러니까. 같은데 아예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지. 리듬도 다르고. 야, 특이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걸 곡 한 곡에서 부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네. 야, 뭔가 저는 들었을 때 1절에는 약간 구슬프고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뭔가 이렇게 단아한 느낌이면 2절은 뭔가 당차고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아내와 남편이 이런 그러니까 오래 같이 살았지만 진짜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그 다름에 인해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아, 한은경 씨가 어머 전주부터 짜네요. 부부가 뭔지 에휴. 에휴. 조동재 씨께서는 세월을 거스르는 심수목표 서정적인 심수봉표 서정적인 멜로디는 그대로군요. 그럼요. 아. 김금희 씨, 난 심수봉 선생님 노래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니까 동료가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럴 걸 하네요. 옆에서 진짜 이렇게. 전율이 쫙 흘러요 하셨네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도. 네. 그죠 선생님. 눈물 나게 만드시죠. 너무 많이 사랑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진짜. 레전드 팬들이 또 기다렸던 거죠 선생님의 그럼요. 음악을. 그죠. 예 선생님 눈물 흘리시니까 제가 드릴 건 없고 광고 좀 들려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잠깐만요. 예, here we go. Here we go. 조정음 씨가 선생님 사랑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다들 너무 기다렸었어요. 선생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는지 인사 좀 해주시고. 예. 네, 오늘은 이렇게 방청객 이렇게 가까이 예. 함께하는 시간도 처음이었고 코로나 이후로 네.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멈춰졌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정말 저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두들 힘을 내시고요. 계속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 바랍니다. 그 꼬마 친구들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뭐래도 좀 사주고 싶은데. 아이고 선생님 오늘 보내드릴 예.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선생님. 에러, 에러, 에러.